두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6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손님들은 이미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갔다. 시계가 새벽 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에 남은 사람은 주인과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와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 뿐이었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자기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니콜라이비치, 당신부터 하시죠. 드룩드룩 살찌고 금발에 얼굴이 허연 세르게이 니콜라이비치란 사나이는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한 건 6살 때로, 우습게도 상대는 우리 유모였는데, 그건 아주 옛날 일이고, 또 설령 기억한들 누가 그걸 재밌어 하겠습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한담? 내 첫사랑은 지금의 아내인데, 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진 그 어떤 여자와도 사랑한 기억이 없거든요. 자, 당신은 어떤가요?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내 첫사랑은 아주 특별한데요.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는 약간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40대로 검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섞인 사내였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더욱 좋은데요? 하지만 난 말재주가 없는 데다 멋이력은 없어서 맥 빠진 얘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머리에 떠오르는 걸 모두 수첩에 적었다가 천천히 읽어드리죠. 2주일 뒤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의 수첩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1833년 그해 나는 16살이었다. 나와 부모님은 모스크바 칼루가 관문 근처 네스크누이 공원 맞은편에 별장을 전세내어 살고 있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부는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공부? 나에겐 내 인생의 자유가 더 소중해. 누구 한 사람,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는 이른바 냉담한 친절에 불과했으며 어머니도 내겐 별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는 다른 걱정거리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젊고 꽤 미남이었는데 재산 때문에 10살 연상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언제나 날 본체만치 하지. 냉정한 사람. 어머니는 흥분과 질투로 언제나 투덜거렸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차갑고 쌀쌀맞게 대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세련되게 침착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남자는 보지 못했다.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자주 산책을 나갔지만 그걸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시를 암송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오,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 그대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며 대담무쌍하다. 피는 몸 안에서 끓고 있었고 가슴은 벅찼다. 나는 생각이 깊이 잠기기도 했고 울적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 눈물과 애서의 틈바구니에서 용서 숨치는 생과 젊음의 기쁜 감정이 마치 봄날의 불처럼 새파랗게 싹 타나왔다. 내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몰고 꽤 멀리까지 나가곤 했다. 귀에 스치는 이 바람은 얼마나 상쾌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느끼는 모든 것에는 뭔지 모르게 달콤한, 말하자면 여성적인 것에 대한 수줍은 예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실현될 사랑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5월 어느 날, 비어있던 별자의 창문의 덧문이 열리고 여자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 가족이 이사를 온 것이다. 식사 때 어머니는 하인에게 이사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저 자세켄 공작 부인이시랍니다. 공작 부인이라고? 틀림없이 어느 가난뱅이 귀족일 거야. 예, 저 마차도 없는 모양이고 가구도 아주 초라했습니다요. 그래. 하지만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아버지가 싸늘한 눈길을 던졌으므로 어머니는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매일 저녁 때가 되면 총을 들고 우리 집들을 서성거리며 까마귀를 쫓는 게 습관이었다. 그날도 나는 까마귀를 쫓다가 별채와 우리 집 정원의 경계를 이루는 나지막한 담장 근처로 다가갔다. 제 손 좀 주세요. 담 너머를 바라본 나는 그만 화석처럼 굳어졌다. 날씬하고 키가 큰 처녀가 장밋빛 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쓴 채 있었다. 그 주위에는 청년 네 명이 둘러서 있었고 처녀는 차례차례 청년들의 손등을 조그마한 꽃다발로 때리고 있었다. 청년들은 기쁜 듯이 다투어 손등을 내밀었다. 처녀의 몸짓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고 고자세였다. 나도 저 천사에게 손등을 얻어맞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린 채 그 늘씬한 몸매, 깨끗한 두 손, 초롱초롱한 눈과 그 밑에 윤기 흐르는 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 이봐요. 남의 집 기술을 그렇게 훔쳐봐도 되는 거요? 바로 담 너머에서 검은 머리를 짧게 깎은 낯선 남자가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처녀도 나를 돌아보았다. 표정이 풍부하고 활기 있는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커다란 잿빛 눈을 본 것도 잠시. 비랑간 그녀의 얼굴 전체가 가늘게 떨리더니 웃음이 터졌다. 나는 얼굴을 확 붉히고 그대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까마귀 숨통이라도 눌렀느냐? 나는 모든 걸 아버지에게 이 얘기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꾹 참고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아침까지 푹 잤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녀와 사귀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애를 태우며 여러 가지로 궁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이에 운명은 이미 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마님, 자식인 공작 부인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십시오. 어머니는 새로 이사 온 이웃집으로부터 잿빛 종이에 쓴 편지를 받았다. 꽤나 유치한 문장이 지저분한 필적으로 쓰여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이 오나 숙녀로서 숙녀인 당신에게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몇몇 명사들과 부인께서 매우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부인을 방문하고 싶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블라디미르, 자세킨 부인한테 가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이 되드리겠다고. 12시가 지나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전하렴. 나의 은근한 바람이 뜻밖에도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나는 기쁘기도 하고 왠지 두렵기도 했다. 당황한 빛을 감추고 내 방으로 가서 새 넥타이와 플러커트를 입었다. 갑자기 다가온 행운이 나를 들뜨게 만들었다. 억제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별채의 좁다랗고 더러운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나를 맞은 것은 백발의 늙은 하인이었다. 그가 공작 부인에게 내 방문을 알렸다. 어,
옆집 도련님이 오셨어.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요. 응접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구가 진열돼 있었다. 한쪽 팔걸이가 부서진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자색인 공작 부인은 나이가 쉰쯤 돼 보이는 용모가 단정치 못한 부인으로 그녀는 집어삼킬 듯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자세킨 공작 부인 되십니까? 그래요. 당신은 부의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회답을 전했다. 매우 고맙습니다. 꼭 찾아뵙도록 하지요. 근데 당신은 아직 젊군요. 실례입니다만 몇 살인가요? 16살입니다. 좋은 때네요. 그러지 말고 편히 좀 앉으세요. 우리 집에선 누구나 격식 없이 지내니까. 그 순간 응접실에 붙어있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리면서 어제 뜰에서 보았던 그 매혹적인 처녀가 나타났다. 얘가 제 딸이에요. 진아이다. 이웃집 부이 씨의 아드님이시다. 실례지만 이름이... 블라드미르 페트로비치입니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말끝을 더듬거리면서 대답했다. 처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흥미롭다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벌써 무시의 볼데마르를 배웠어요. 그녀가 내 이름을 프랑스어 발음으로 부르면서 말했다. 그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음성은 어딘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으로 내 등골을 스쳤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다면 털실 감는 걸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리 오세요. 내 방으로.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뭔가에 홀린 듯 했다. 그는 괴짝에서 붉은 털실 뭉치를 꺼내 풀더니 내 두 손에 걸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뭔가 참 재미있다는 듯한 야릇한 몸짓을 했으며 짓궂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금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슈 볼데마르?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고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난... 당신은 아직 날 모르시겠지만 난 꽤나 묘한 여자예요. 아까 당신은 16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난 21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언제든지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알겠죠? 그녀는 방긋 웃었다. 아까와는 달리 호의가 담긴 미소였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당신과는 친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드세요? 아가씨... 나를 지나이다라고 불러주세요. 어때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요? 사실 그녀가 이렇게 허물없이 대해준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으나 한편으론 언짢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린애로 보일 수만은 없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되도록 태연스럽게 게다가 점점 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물론 무척 마음에 들어요, 진아이다 씨. 그녀는 흰 커튼이 내려진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짙은 금발과 깨끗한 목덜미와 매끈한 어깨의 곡선과 부드럽고 아늑한 가슴 언저리를 잔잔히 비추었다. 나는 그녀가 더없이 귀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지금 난 이렇게 그녀 앞에 앉아있다. 드디어 그녀와 사귀게 됐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계란관 옆방에서 군인이 허리에 차는 칼이 절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아, 페로브조로프가 고양이 새끼를 가져왔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나도 응접실로 향했다. 그리고 순간 어리둥절해서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방 한복판에는 줄무늬 고양이의 다리를 길게 뻗고 엎드려 있었으며 공작 부인 옆으로 회색 곱슬 머리에 건장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경기병 사관으로 혈색 좋은 붉은 얼굴에 눈이 툭 붉어져 있었다. 어제 보았던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신이 어제 줄무늬가 있고 귀가 큰 고양이를 갖고 싶다고 하시기에 당신의 말은 곧 법이니까요. 고양이를 가져온 대가로 손을. 경기병은 빙그레 웃더니 몸을 뒤로 젖혔다. 그녀는 경기병의 손에 키스를 하면서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우리 집 하인인 표드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유, 저 도련님께서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몹시 화가 나 계십니다. 아, 벌써 한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어, 벌써 한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나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오후 1시에 뵙겠다고 말씀드려줘요, 도련님. 무시해, 볼데마르. 그럼 또 놀러 오세요. 저 여자는 왜 웃고만 있을까? 어머니는 따위 공작 부인 집에 그리 오래 있을 이유가 뭐냐고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글퍼졌다. 그 경기병이 부럽고도 미웠던 것이다. 그녀의 손길이 애절하게 느껴졌다. 뚜르겐에프 원작의 첫사랑 1부를 마칩니다.